지난 4월 29일 밤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정부 예산안이 마련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실질적으로 줄 돈을 정부가 마련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과연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인 것 같은데요. 아무 포털 들어가셔서 인천시청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뭐 구글, 네이버, 다음 상관없어요. 다 상관없어요. 들어가서 인천시청을 아무데나 검색만 해보시면 됩니다. 인천시 치시면? 치면 인천광역시 뜨죠.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첫 화면에 바로 뜹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조회라고 나오잖아요. 이거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되게 잘 돼 있어요. 들어가시면 이제 오늘은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4구인 사람이 조회가 가능합니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오늘이 목요일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마스크 써보신 분은 다 아실 텐데 이것도 오부제처럼 조회가 가능합니다. 모바일로는 안 되나요? 휴대폰으로 안 되고요. PC로만. 컴퓨터로만 가능하시고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90년생인 사람은? 금요일에 하셔야죠. 자, 이렇게 이름 검색하시 이름 넣고 주민번호 입력하시고 89라서 이제 오늘 그쵸. 공인인증서 확인 누르시면 익숙한 화면이 하나 나오죠. 아 이것도 해야 되나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미리 저장해놓는 이동식 디스크. 네, USB에 담아놓으셔도 되고 하드디스크 있으면 그냥 하셔도 되고 들어가면 바로 나오죠. 인천시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주는 거랑 똑같이 주기 때문에 내가 몇 인 가구인지만 알면 얼마를 받을지 알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이고요. 5월 4일 월요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무 때나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면 여기 가구 원수는 실체 신청 지급 시 상의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이 데이터 자체가 3월 29일 기준이라서 3월 29일 이후에 내가 만약에 독립을 했다거나 이사를 갔다거나 하면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인 가구에 살았다가 내가 만약에 독립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는 4인 가구라고 나와도 1인 가구로 결국에는 지원금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신청 방법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사를 가거나 세대주 분리를 했다 그러면 이제 주민센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근처 주민센터에 가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인천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총 간단하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온라인 신청은 11일부터 가능한데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사의 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서를 입력을 하시면 내 카드로 금액이 충전됩니다. 방문 신청 같은 경우는 18일부터 가능한데요. 내가 사용하는 카드사 은행으로 직접 방문을 하셔야 되고 이때 내가 사용할 카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이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인천 시민 같은 경우는 인천 이음으로도 충전이 가능하고요. 동구 주민들은 인천 이음이나 동구사랑 상품권으로 수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은 11일부터인데요. 인천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인천 이음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신청 마찬가지로 신청서를 입력을 하시면 인천 이음 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됩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한데요. 특히 동구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는 그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그 자리에서 그 실물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이 방문 신청도 마찬가지로 18일부터고요. 혼자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혼자 사시는 노인분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전화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신청도 18일부터 가능하신데요. 미추홀 콜센터나 거주하시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이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한다라고 하시면 그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확인을 합니다. 이때 나 대신 수령을 해줄 수 있는 다른 세대원이 계신다면 사실 신청은 불가능하시고요. 이게 만약에 신청이 되신다면
거주지로 이제 지자체 공무원이 방문하셔서 공카드를 주게 됩니다. 금액이 없는 카드거든요. 이건 이제 완전 빵원인 카드인데 그 카드를 받은 다음에 이틀 후쯤에 이 카드에 돈이 충전됩니다. 그러면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이 재난지원금 신청은 기본적으로 세대주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세대주 신청이 불가능하다 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원이 대신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